실제로 소프라노의 대표적인 인물이죠. 바바라 헨드릭스, 흑인 소프라노입니다. 흑인 소프라노는 세 명이 세계에 가장 유명해요. 제시 노먼, 캐서린 베틀, 그 다음에 바바라 헨드릭스. 그 중에서 저는 바바라 헨드릭스를 좋아해요. 제시 노먼은 드라마티코, 캐서린 베틀은 좀 리리코에 가깝죠. 바바라 헨드릭스가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부른 것들이 있는데 그 앨범이 없어서 지금 라크메 자메랑 같이 연주한 재즈곡입니다. 바바라 헨드릭스는 이 재즈 연주도 꽤 많이 했어요. 레시타티브를 아주 잘합니다. 바바라 헨드릭스는 대화하듯이 말하는 거죠. 오페라에서 오랜만에 듣네요. 라크메 자메의 피아노 연주. 이 앨범 굉장히 유명한 앨범인데 마르치아 제시한테 있네요.